안녕하세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요, 토동이 다육이 왔어요. 아이고, 바위설들 요새 아주 그냥 인물 납니다. 이거 뭐 대단하죠? 꽁의 비룸인데요. 8,000원짜리인데요. 이거 6,000원에 이거 보내신답니다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 요거 주문하시고요. 바위설이요, 요렇게 변이가 하나 생겼어요. 세상에나. 와, 기억나시죠? 우와, 저것도요. 참, 바위설 이쁩니다. 이뻐요. 석화입니다요. 요거는 8만원이고, 요건 6만원인데요. 방문하시면은요, 저렴하게 드린답니다. 와, 석화가요. 이거 좀 보세요. 너무 멋지죠? 서인경 화분에, 아,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홍조 화분입니다요. 대형입니다요. 20cm가 더 되고요. 이쪽으로도 한 20, 한 5, 6 이렇게 됩니다. 센치가요, 24 곱하기 24입니다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사각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물구멍도 시원하게 잘라져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이요, 15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게 있고요.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건 요쪽으로 달려 있고, 요건 요쪽으로 달려 있어요. 색상은, 여기가 색상이 약간씩 달라요. 요건 좀 밤색 계통이고, 요건 조금 보라색 계통입니다. 자, 요게, 그냥 요렇게 가면 섭섭하셔서 사장님께서, 자, 선물 따라갑니다. 요거 35,000원짜리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선물 따라가고요. 자, 요것도 선물 따라갑니다. 요것도 35,000원짜리예요. 자, 화분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선물 따라가고요. 자, 요 호박 화분이 큰 게 있고 됐어요. 자, 호박 화분 큰 게요. 색상이 요렇게 빨간색, 자, 보라색, 약간 요렇게 그린색, 이렇게 청색. 네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8,000원이고요. 요거 홍조 화분, 작은 치수입니다요. 색상 하나, 둘, 그린, 청색, 보라색, 네 가지 색상이고요. 요거는 25,000원짜리입니다. 호박 화분이고요. 홍조 반달 화분입니다. 요런 색, 요런 색. 그다음에 요렇게 조금 좀 청색 요렇게 있어요. 옆에서 보면 반달이고요. 위에서 보면 직각입니다. 자, 요렇게 아주 요렇게 특징 있게 잘 만들죠. 홍조 반달 25,000원이고요. 요거는 홍조 화분 사각 화분이에요. 옆에서 보면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되어 있죠. 세트 개념으로 하면 요렇게 됩니다. 반대로 놓으면 양쪽 옆으로 가고요. 요렇게 하면 이렇게 붙어 있는 요런 형상인데요. 요건 약간 베이지 톤이 나고요. 요건 약간 청색 톤이 납니다. 8만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개당 8만원인데 세트로 하시면 선물 드릴 거예요. 요거 문의하세요. 숨공방 화분에서요. 자, 요렇게 해서 신상으로 새로 들어왔는데 가격이 너무 착하게 들어왔어요. 자, 요런 것도 섞여 있습니다. 그거는요, 자, 요거 지난번에 만원인가 요렇게 했었는데요. 요 공방에서 요런 것도 섞여서 있습니다. 요렇게요. 요번에 굉장히 저렴하게 요렇게 들어왔어요. 8,000원이요. 지난번에 요게 만원이었답니다. 센지 굉장히 괜찮아요. 요거. 그리고 화분이 엄청 가벼워요. 이게. 날렵하게 요렇게 잘생겼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모양은 세 가지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들어 요게 다른 색이 이렇게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숨공방 화분이고요. 터 조각분인데요. 26,000원짜리예요. 자, 요렇게 된 게 있고요. 요렇게 생긴 게 있고요. 또 요렇게 있는데 색감이 요렇게 녹색으로 된 것도 있어요. 자, 요렇게 옆에서 돌아가 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숨터 조각분 26,000원짜리고요.
자, 요거는 숨터 조각본 25,000원짜리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옆에서 보면 또 요렇게 생겼고 심어놓으면 이것도 굉장히 또 어울리더라고요. 저도 이거 하나 가져갔는데요. 숨터 복단지 25,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25,000원이고 요건 26,000원인데요. 요게 조금 커요. 그리고 조금 넓어요. 요거보다요. 그래서 1,000원 차이가 요렇게 납니다. 자, 25,000원, 26,000원입니다. 요 심어놓은 거요. 자, 요거는 삼색찔레를 요렇게 심어놨고요. 어울리나요? 자, 요거는 요렇게 해서 저기를 심어놨는데요. 종덩쿨 로아리를 심어놨어요. 근데 꽃이 다 졌어요 지금요. 이렇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활용해서 심는데요. 숨터 15,000원짜리예요. 15-1 요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요것도 센치가 굉장히 괜찮아요. 이렇게요. 심는데 뭐 후쿠시아 이런 걸 심어도 되고요. 이렇게 심을 게 아주 또 활용도가 높아요. 자, 요거는 두 포기 심었어요. 소량 5,000원짜리. 근데 이렇게 딱 어울리죠. 숨터 조각뿐입니다. 15,000원이에요. 조각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 코사지가요. 어머. 자, 요렇게도 되어 있고요. 요렇게도 되어 있고요. 요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모양이 요렇게요. 아주 뭐 다양하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도 되어 있어요. 화분이 굉장히 가볍고 요게 실용성이 있어요. 더러 요렇게 된 것도 있어요. 요렇게요. 색깔이 있는 거 요렇게 있고요. 다육이 심는다고 요런 거 막 10개씩 장만해 가신 분도 계신다고 하시는데 화분이 굉장히 가볍고요. 이게 흙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숨터 15,000원이고요. 숨터 1호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백화등을 요렇게 심어진 요 화분은요. 굉장히 긴 농분이에요. 이렇게 색상은 이렇게 짙은 색도 있고 옅은 색도 있고 이렇습니다. 요거는 3만원짜리인데요. 세트로 하시게 되면 25,000원에 갑니다요. 그래서 5만원에 세트로 하면 이렇게 5만원 이렇게 됩니다. 아까요 요 호박분 큰 거 있죠. 거기에다가 웨딩 찔레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어떠세요? 와, 이렇게 또 어울리지 않나요? 이렇게요. 자, 굉장히 요번에요. 요게 저렴하게 들어왔어요. 저번에 여기 수량이 적어가지고 또 그랬는데 이번에도 수량이 적습니다. 자, 요게 갈 수도 있고요. 요게 갈 수도 있어요. 거품 유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거품 유약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량이 많지가 않고요. 요게 전부 다예요. 자, 거품 복단지 16,000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거 원래 2만원 초반대 화분인데요. 수량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사장님이 이렇게 저렴하게 주시고요. 자, 요거는 화병이에요. 화병 요거는 14,000원짜리고요. 자, 요거 옆에 건 2만원짜리예요. 굉장히 이 활용도가 높은 요런 긴 롱분입니다. 자, 꽃분입니다요. 요거 그래도 요거 오신 분들이 요것도 하나 둘 다 업어가시고 요것만 남았네요. 이제 노란색, 핑크색 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꽃무늬가요. 자, 개당 6,000원인데요. 5개 하시면 3만원이죠. 그럼 하나 더 플러스해서 보냅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요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요게 수량이 10몇개 요렇게 남아서요. 사장님 요것도 8,000원에 보낸답니다. 이것도 원래 만원짜리입니다. 자, 요거 프릴 요거요. 요것도 원래는 만원짜리예요. 자, 요 8,000원에 보낸답니다요. 수량은 9개에다가 요거 13개 있네요. 요게 답니다요. 요런 색깔, 그 다음에 요런 색깔. 자, 요렇게 남았고요. 롱 화분입니다. 요거는요 25,000원이고요. 색상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센치 굉장히 좋죠. 25,000원이고요. 롱분입니다. 라인 롱분인데요. 아, 요거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꽃을 심어 놓으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핑크핑크한 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런 색의 또 꽃을 녹색을 심으면 굉장히 어울립니다. 이런 밝은 톤에요. 자, 요렇게 짙은 톤도 있고요. 약간 요렇게 요런 톤도 있어요. 옆으로 돌리면 요렇게 되죠. 자, 요거는 라인 롱분 14,000원입니다.
크로바 대짜고요. 요거 2만원이고요. 자, 중짜는 14,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만원입니다. 자, 요건 둥근분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만원입니다. 요것도 이제 수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요. 요것도요. 아주 요것도 뭐 심어놓으면 또 예쁘다고 또 말씀하신다고 하시네요. 자, 요거 둥근분 만원이고요. 야생 접시 12,000원입니다. 이것도 센치가요. 20몇 센치 돼가지고 이것도 심을 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이솔도 심고요. 사장님은 설란을 이렇게 심어놨는데 아이고 사장님이 다육이 물 주듯이 물 줘가지고 설란이 아주 그냥 이렇게 휘들어서 왔다 갔다 해서 꽃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휴케라를 심은 요 화분이요. 높이가 요 정도로 돼갖고 엄청나게 요게 심으면 활용도가 있어요. 자, 원래는 나올 때요. 요렇게 작게 나왔었어요. 원래 요렇게. 그래서 위에를 조금만 좀, 높이를, 길이를 조금만 높여주세요. 그래서 사장님 요거 특별히 주문하신 거예요. 원래 요 높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로 되니까 요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요렇게 하세요. 자, 조형토 1번 만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원래 요 낮은 게 있죠. 요게 만원이었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부탁해서 요렇게 나온 게 만원입니다. 실용성이 굉장히 좋고요. 자, 요거 수타 화분이요. 이번에 요거 또 좀 입고가 됐는데요. 3만원입니다. 다육이를 심어도 예쁘지만 화초를 심어도 이게 굉장히 또 어울립니다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번에 들어온 거는 꽃이 요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요렇게 깔끔하게 들어왔네요. 자, 요거 두 점이 요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생긴 게 있고요. 요렇게 생긴 게 있고요. 자, 요거는 완전히 대형 복단지입니다요. 4만원입니다. 딱 세 점이 돼요. 세 점 있어요. 아래 또 한 점 있고요. 자, 요거 4만원이고요. 대형 복단지입니다요. 자, 이렇게 길이가 엄청납니다요. 이렇게요. 요거 중짜는요. 2만원짜리입니다. 요 복단지. 요거 2만원짜리고요. 자, 요거는요. 복단지 롱분 14,000원이고요. 센치 굉장히 좋죠. 요 두 점 남았어요. 이제 이렇게. 요 트로피는요. 7점 이렇게 남아있네요. 제가 영상에 이게 건너뛰기를 해서 자주 안 찍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이거 원래는 28,000원인데요. 24,000원에 이렇게 나갑니다. 쩡분 제멋대로 생긴 거요. 자, 요거는 3점이 이렇게 있어요. 3만원이고요. 와인컵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요거 28,000원이고요. 수인 공방 화분인데요. 요게 개당 2만원짜리예요. 자, 요렇게 생겼고요. 옆에 자세히 보면은 또 무늬가 요렇게 다져 있어요.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요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또 화초를 밝은 화초를 심으면 굉장히 어울립니다. 개당은 2만원이고요. 요거 3개 남았는데요. 3개를 다 그냥 세트로 하시게 되면 5만원에 보내신답니다. 큰 화분이요. 돌가루 화분이에요. 이게 5만원인지 6만원인지 아마 이렇게 되는데요. 또 돌가루 화분 있고요. 돌가루 화분 2만원짜리 있어요. 채송화를 이렇게 몇 포트를 심으셨는지 아주 하나로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자, 요거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요런 거는 4만원, 5만원, 6만원짜리까지 여기 있어요. 수제 수타 화분에서요.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개발선인장을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것도 굉장히 또 어울리죠. 화초를 심어도 굉장히 어울립니다요. 바늘꽃을요. 아까 요거 26,000원짜리에 이렇게 심어놨고요. 요거는 3만원짜리 있죠. 그거예요. 아이고 이제 피는 중입니다. 분홍 겨반개요. 자, 그리고 요거는 희경 화분에 여기 롱분에 자, 이 폭죽초 이렇게 해서 심었어요. 이 폭죽초 같은 건데 이런 롱분에 심어야지 이렇게 어울립니다. 자, 요거는 아까 2만원짜리 있죠. 그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백화등을 이렇게 심어놨고요. 자, 모네 화분입니다. 요거는요. 요것도 모네 화분이에요. 요런 것도 모네 화분입니다요. 그냥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아주 큰 거에는 요런 걸 요렇게 심어야 됩니다. 모네 화분 요거 세 점은 7만원짜리인데요. 6만원에 나가고요. 자, 이거 분홍 터리풀 심어진 거는요. 아, 이게 대형 농분이잖아요. 이게 25,000원짜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쪽에 있는 건데 요렇게 심어져 있네요. 희경 화분입니다. 자, 희경 화분에 요렇게 심어져 있어요. 긴꾸따루도 심어져 있고요. 자, 요거는 고강나무예요. 고강나무고요. 아까 요거 15,000원짜리 있죠. 숨터공방 화분. 거기에 이렇게 심어진 거예요. 이미지 한번 좀 보시고요. 자, 희경 화분을요. 20% 할인된 금액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28,000원인데 22,000원에 갑니다. 요거 두 점 있어요. 희경 화분. 그리고 요거는 38,000원짜리인데요. 자, 31,000원에 갑니다요. 38-1번 요렇게 해주세요. 여기 줄무늬 있는 거 있죠? 요 화분이에요. 자, 요거 석점 있어요. 몇 점씩 안 남았어요. 자, 요 희경 화분은요, 5만원짜리에요. 5만원짜리인 게 20% 한이니까 4만원이죠? 4만원에 갑니다. 요거는 좀 수량이 있어요. 3점, 7점, 8, 9점 남았습니다. 요거 희경 50 요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뭐 어떤 거를 심어도 잘 어울립니다. 요 화분은요, 희경 64입니다요. 자, 20% 할인해서 51,000원에 갑니다. 요 화분인데 다섯 개 요렇게 있어요. 요거까지 심어 놓은 것까지. 심어 놓은 게 아니고 요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자, 요 난 요렇게 있는데요. 자, 요렇게 해서 다섯 점 있는 겁니다. 자, 요 화분 또 볼게요. 36,000원짜리인데요. 할인해서 3만원입니다. 자, 요거 두 점 남았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할인 안 해준다고 사장님께 요거 많이 저기 하셨답니다요. 근데 이제 또 수량이 몇 개 없어요. 요게 8개 타고 요렇게 10개 요렇게 남았습니다요. 자, 요거 희경 24인데요. 2만원에 갑니다. 할인해서 요거 주문해 주세요. 희경 24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희경 38인데요. 두 점 남았어요. 요거 희경 38. 아, 요거가 4,000원 할인하면 요거 3만원이네요. 자, 요거 3만원에 갑니다. 자, 요거는 조금 농분이에요. 요렇게 해서 딱 두 점 남았어요. 희경 38-1번 요렇게 해주세요. 요거 30에 갑니다. 요것도 두 점, 요것도 두 점 남았어요. 자, 요거는 38-2번입니다. 자, 요것도 3만원에 갑니다. 아따, 3자도 참 잘 써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요것도 두 점 남았어요. 아따, 두 점 남은 게 많아요. 자, 이거 희경 54인데요. 43,000원에 갑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분홍빛이 들어가게 요번에 신상으로 새로 들어온 건데요. 두 점 남았어요. 요것도 희경 54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43,000원에 가고요. 20% 할인해 드려서 요거 많이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모양이 너무 예쁘죠? 전 여기 보라인동을 심었어요. 수량이 많으면 저도 하나 더 가지고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요. 수량이 없어요. 다섯 개 남았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희경 46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37,000원에 가는 겁니다요. 자, 조각 단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런 거 두 개, 요런 거 두 개 남았어요. 세트로 같은 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요렇게 쌍으로 하셔도 되고요. 18,000원인데요. 세트로 하면 3만원에 갑니다. 뭐 한 5,000원에 가는데요. 옆에서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위에서 보면 사각입니다. 이 화분요, 퀄리티가 굉장히 있는 화분입니다요. 트임 화분이에요. 트임. 자, 요렇게요. 요런 트임 화분입니다.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영상에 한 번도 안 찍었는데요. 오신 분이 요거를 다 가져가시고요. 영상에 찍으면 이게 수량이 없어갖고 한 번도 안 찍었던 요런 화분이에요. 도봉화분 하나, 둘, 세 개 남았어요. 자, 요렇게 무늬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색상 요런 거 두 점하고 이렇게 세 점이 남았는데요. 도봉 신상 15,000원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 세 점 남았으니까요. 요거 주문하시고요. 자, 요거는 도봉화분 사각으로 된 거 요렇게 된 건데요. 둘레 다섯 점이 있네요. 요런 식으로요. 자, 나무 도봉화분 도봉나무대 요렇게 되어 있어요. 2만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자박지 화분 대짜예요. 요거 45,000원에 이거 사장님이 무료 택배로 보내는 걸 알고 있어요. 자박지 45,000원이고요. 자박지 요거는 35,000원짜리입니다. 할인해서 2만원에 가는데요. 석점 남았어요. 이렇게. 자, 방문하셔서 요거 가져가시면은요. 요게 지금 5,000원짜리가 두 포기로 두 화분을 이렇게 뭉쳐서 심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발렌타인 자스민을요. 요 자스민 심어진 거 그냥 드린답니다. 근데 방문하시는 분요. 요거. 요 2만원 가격에 요거 만원이에요. 요거 값이 요거 드린다고 하니까요. 요거는 찜 하시고요. 요게요. 석점 남았어요. 이제 하나 심어진 것까지 넉점이 있는데요. 이게 2만원에 나갔잖아요. 이거 희경 농분 이제 3점밖에 없습니다. 자, 희경 농분 2만 요렇게 해주세요. 석점 남았고요. 자, 요거는 파스텔 분 요렇게 되어 있는데 25,000원인데 2만원에 나갑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물구멍은 시원하게 잘라졌고요. 자, 요렇게 해서 5점 있습니다. 파스텔 사각으로 요렇게 큐빅이 박혀져 있는 인동화분이에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 또 요런 것도 있어요. 핑크색도 있고 또 다른 색도 있어요. 자, 요거는 주문하시면 사장님이 금방 공수해 오십니다요. 자, 인동화분 2만원짜리입니다. 요것도 심어놓으면요. 꽤 요렇게 멋집니다요. 요런 식으로. 인동화분이고요. 비즘 38 요렇게 되어 있죠. 이 굉장히 괜찮습니다요. 조금 좀 무게감은 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요게 38,000원짜리입니다. 두 점 딱 요렇게 있고요. 자, 희경 화분인데요, 요거. 자, 요렇게 생겼어요. 옆에. 우차차차차차차. 자, 요렇게요. 자. 희경 70입니다. 자, 요거 20% 할인하면은요. 2714 빼면은 56,000원 됩니다. 요거요. 자, 요거는 5만원짜리에요. 요거. 희경 5-1번입니다. 50-1번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가. 20% 할인하면 4만원에 갑니다. 자, 요거 석점 요렇게 있고요. 자, 요거는 희경 60이죠. 자, 요거 20% 할인하면요. 만원 빼면 5만원, 48,000원 됩니다. 요거. 20% 할인된 금액이요. 자, 요것도 20% 할인해서 갑니다. 두 점씩 요렇게 남았어요. 희경 46이고요. 자, 요거는 홍조 화분인데요. 36,000원짜리네요. 여기 두 점 딱 요러고 있어요. 자, 홍조 36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답니다. 이것도 깜찍하고 이쁘네요. 쌍으로 똑같은 색으로 이렇게 있고요. 자, 요거 모네 화분을 주문하신 분 또 많으셔가지고 저 여기 모네 화분이 이렇게 또 들어왔네요. 자, 여기 손잡이 이렇게 있는 거 요건 1번으로 해주시고요. 요거 손잡이 없는 거 문이 이렇게 된 거는 2번으로 해주세요. 자, 요거는 38,000원이고요. 사장님 35,000원에 이렇게 그냥 해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35,000원에 나갑니다. 모네 화분입니다. 자, 1번 요거 2번입니다. 38,000원인데 35,000원에 가고요. 자, 희경 화분 요거 저는 보라 인동을 심었는데 사장님 여기 좀 보세요. 솔잎 도라지를 심어놨는데 아, 저 어떤 걸 심어도 잘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요. 조각 접시분입니다. 자, 칼라가요. 요런 색이 있고 요런 색이 있고요. 요런 색이 있고 또 요런 색감이 있어요. 조각 접시분 15,000원입니다. 아까 모네 화분 있죠? 그거 요렇게 해서 심어 놓은 건데요. 잠깐 좀 이미지 좀 보실게요. 옥토 화분이에요. 자, 옥토 화분 요거는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요렇게 생겼고 포사지가요. 요렇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요 요렇게 코사지가 요렇게 붙어 있어요. 옆에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5만원 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위에서 보면은 요렇게 주전자처럼 요렇게 컵 시럽통처럼 요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까베기가 요렇게 까인 것처럼 요렇게 생겼는데요.
자, 요거 가격은 5만원짜리에요. 5만원, 5만원, 이렇게 16만원인데요. 자, 요거 10만원에 갑니다요. 자, 요거 1번 세트입니다. 자, 옥토 2번 세트에요. 자, 요거 45,000원짜리고요. 요거, 자, 요렇게 해서. 모양이 옆에서 보면 약간 타원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건 위에서 보면 약간 타원이죠? 자, 요렇게 해서. 자, 옆에서 보면 약간 타원입니다. 자, 위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주전자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55,000원, 55,000원입니다. 그럼 11만원이죠? 자, 요거 45,000원이면 155,000원입니다. 자, 요거 옥토합은 2번입니다. 요것도 10만원에 갑니다. 자, 옥토합은 요거 3번입니다. 자, 요거 5만원짜리고요. 자, 요렇게 보세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음 합은 또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요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이요, 55,000원, 45,000원, 10만원이죠? 15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10만원에 갑니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16만원이고 이렇잖아요. 요거 하나 조금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3번은 그렇게 하시면 바꿔도 드립니다. 여기 몇 점 있어요. 요렇게 몇 점 있으니까 여기서 교체 가능합니다. 솔길 화분입니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좀 롱분이에요. 이렇게. 자, 요거는 솔길 화분 6번이에요. 6번이고 가격은 두 개에 10만원이거든요. 자, 요거 선택하시면, 자, 요거 45,000원짜리가 선물로 따라갑니다.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따라가고요. 자, 요거 솔길 7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임 화분이에요. 자, 요거 하나만 해도 6만원 뭐 요렇게 가는 화분입니다. 자, 요것도요. 트임 화분이에요. 이렇게. 커요, 이게. 트임 화분이. 아까 이 롱분도 10만원이 더 됩니다요, 두 개가. 자, 요것도요, 금액이. 요거 5, 6만원, 요것도 5, 6만원 해요. 이게 10만원이 더 가는데 10만원에 해고요. 자, 요 화분, 45,000원짜리 요거. 솔길 화분이에요. 자, 요게 따라갑니다, 요거. 요것도 제법 큰 화분이에요. 작은 화분 아니에요. 7번이에요. 자, 요렇게 따라가고요. 자, 요거는 솔길 화분 5번이에요. 5번인데 요게 6만원짜리 화분이에요. 요 화분이 35,000원짜리 이 화분 요렇게 따라갑니다요. 요거 솔길 5번이요. 굉장히 멋집니다. 요거요 화분. 자, 요렇게 지난번에 제가 요걸 안 들어 드렸거든요. 자, 밑에 요렇게 물구멍도 시원하게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솔길 화분 2번입니다. 요렇게 요 화분이 8만원짜리에요. 요 화분이. 자, 요렇게 생겼어요. 멋지게 생겼어요. 이거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이 화분도 굉장히 큽니다요. 19 곱하기 18이에요. 자, 요게 8만원짜리인데, 요거 따라갑니다요. 요거. 4만원짜리 화분. 요렇게. 야, 50%짜리 화분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요거 해서 요렇게 따라가고요. 요거는 솔길 6번입니다. 자, 요 화분은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서 보면 요렇습니다. 잘생겼어요. 자, 요건 솔길 6번인데 65,000원짜리인데요. 사장님 요거 선물로 요거 따라 보낸답니다. 요 화분은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멋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조각으로 요렇게 해서. 자, 요건 한 6만원 정도 되는 화분이고요. 요 화분이.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요 화분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것도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화분입니다. 자, 요거 두 점을 10만원인데요. 자, 요거는 솔길 8번입니다. 세트. 요게 1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고요. 자, 요거 화분 45,000원짜리. 아주 정교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요거 이렇게 따라갑니다. 선물로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솔길 화분. 아주 그냥 꼴통분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여기 모래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본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6만원짜리에요. 요 화분이요. 그리고 또 요쪽 화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무늬도 이렇게. 자, 요것도 한 5, 6만원짜리 하는 화보였네요. 자, 요건 솔길 9번이고요. 여기 둘을 10만원 이렇게 계산했고요. 자, 요거 화분 요거 45,000원짜리로 알고 있는데 요 화분이 선물로 이렇게 따라갑니다요. 자, 솔길 화분을 사장님께서 요런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요렇게 해서 선물을 요걸 드리잖아요. 요거 판매하던 거 이렇게 조금 좀 일부 작은 화분이 남아서 이렇게 선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 문 열면 새 화분으로 신상으로 또 딱 이렇게 해서 소개해 드린답니다. 선생님 화분입니다. 이렇게 사각이에요. 자, 요게 55,000원이에요. 두 개면 11만원이죠. 자, 선물 45,000원짜리 따라갑니다. 이렇게 선생님 화분요. 이렇게 따라가고요. 자, 요것도 선생님 화분인데 요거 66,000원이고 요거 55,000원이에요. 그럼 요거 12만원이죠. 자, 요거 55,000원짜리 선생님 화분 따라갑니다. 요거 멋지게 생긴 요 화분이요. 자, 요건 2번 세트예요. 자, 요렇게 요거 2번 세트고요. 자, 요거 3번 세트예요. 요거 선생님 화분인데요. 6만원짜리예요. 요거. 자, 요렇게 생겼고요. 요거 세트 3번이고 요거 55,000원짜리 여기 선물 따라갑니다요. 12만원에 요거 55,000원 세트로 하시는 경우만 요렇게 따라갑니다요. 자, 요거는 뒤쪽 면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요. 센치가 꽤 괜찮습니다. 자, 요거 선생님 화분이고요. 자, 요거는요, 방문하셨던 분도 요거 굉장히 망설이고 요거 이쁘다고 하시고 이렇게 점 찍어 놓고 가신 요런 화분인데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셔서 요거 이제 영상 찍습니다. 자, 요 화분은 선생님 화분 6번이에요. 15만원짜리에요. 선생님 화분 6번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선물 드립니다. 요거 55,000원짜리 요거 선물 드리니까요. 망설여서 그때 찜하신 분 빨리 요렇게 선택하시고 먼저 요렇게 찜해 가세요. 요거 선물 따라갑니다. 자, 요 화분요. 나무 무늬 모양으로 아주 뭐 요렇게 돼 있어요. 약간 좀 거품도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게 개당은 35,000원이고요. 자, 세트로 하면은 요렇게 세트로 하면은요 6만원에 간답니다. 자, 세트로 하면 3만원에 이렇게 간답니다요. 두 개 세트로 할 경우에요. 요거는요 어떤 분께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셔가지고요 이제 요렇게 세트로 요렇게 남았어요. 자, 요거는 45,000원이고 요거는 5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세트로 하게 되면 10만원이죠 근데 여기 세트로 가져가시면 9만원에 드린답니다요. 이렇게요. 가져가신 분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가져가셨대요. 이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랍니다. 45,000원이요. 자, 코사지 롱분입니다. 자, 토둥입니다. 얘가 토둥이에요. 자, 요렇게 하면은 요게 약간 좀 촉촉하죠. 이게 식물 잘 되라고 사장님께서 사장님의 비법인 효소를 넣어가지고요. 약간 요렇게 흙이 약간 좀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받아보시면은요, 요거를 딱 잘라서 돌돌돌돌 말아서 개봉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겉이 요렇게 마르겠죠? 자, 마르면서 요거를 퍼서 필요한 만큼 퍼가지고요 쓰시는데 쓰실 때 또 먼지가 나잖아요. 그러면 살살 스프레이해서 미르 물약을 넣어서 스프레이를 해도 되고 그냥 말간 그냥 맹물을 스프레이를 해도 돼요. 그렇게 해갖고 쓰시는데요. 자, 다육이는 그냥 100% 그냥 쓰시고요. 선인장, 카랑코에 요런 건 이제 식물이 그 가재발 선인장이라든지 요렇게 고른 식물들 있죠. 그거는 여기에다가요 흙을 한 15%만 넣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구매한 흙 15%. 그리고 이제 저처럼 마당에 그 밭흙이 있으신 분은 30% 정도 넣어도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야생화는요, 여기에다가 다른 거를 흙을 조금 좀 첨가해서 야생화의 성격에 맞게끔 해서 써야 돼요.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다 심습니다. 자, 요거는 20kg로 해서요. 56,000원인데 5만원에 무료 택배로 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10kg인데 28,000원에 무료 택배로 가고요. 여기 사장님께서 충강화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는 미르 몰약이 그 전부 다 재료가 천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저 맨손으로 이렇게 다 만집니다요. 그 미로몰약 대표님께 부탁해서 벌레 생기지 않는 그거를 갖다 비법으로 여기다가 좀 넣었어요. 그것도 재료가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래서 충을 강화를 해놨어요. 벌레 생기지 말라고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오스모코트 영양제인데요. 7,000원이에요. 5개월, 6개월 용이고요. 요즘이요. 자, 이거 다이충하고요. 요렇게 산뜻하게 아주 그냥 무슨 요런 화장품 용기처럼 요렇게 해서 새로 나왔어요. 새로 나오면서 여기 미리수 있죠. 요게 미리수가 더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근데 가격은 똑같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식물을 키우면서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 벌레 생기는 데는 한 방에 캡니다요. 어떤 벌레든지 그냥 치면 잘 죽더라고요. 저는 이걸 물을 칠 때요, 잎에만 치지 마시고요. 자, 요거하고 다이충하고 똑같아요. 성분이 요 다이충을 조루 같은 데 타가지고요, 화분에 있는 흙에다가도 주셔야 돼요. 잎에만 주시게 되면 벌레가 박멸이 잘 안 돼요. 꼭 조루에다가 해갖고 물 있죠, 흙에 물에다가 이렇게 줘야지만 박멸이 잘 됩니다. 한 방에 캔은 6,000원인데요. 요게 두 개 이상 하시면 5,000원에 갑니다. 자, 그리고 원킬 요 다이충은 미리수도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가격은 그대로 15,000원이고요. 500ml가 나왔어요. 450ml로 나왔어요. 자, 450ml면 요게 120ml니까 4개 하면은 480ml잖아요. 거의 한 4배 용량이면 이게 한 5만원 조금 넘죠. 근데 요거를 사면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38,000원입니다. 요거는 12,000원, 요거 450ml는 38,000원 이렇게 되고요. 다육이나 바이솔이나 앵초나 스카프나 이런 걸 키우다 보면 세균으로 인해서 곰팡이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게 좀 보세요. 흰가루병 이런 것도 요걸 쳐야 됩니다요. 요거 흰가루병. 그리고 이런 막 이런 거 엄청나게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막 요런 것들요. 자, 요거는 균 팡이 아웃 요런 거에 채는 거는데요. 한 방에 S입니다요. 자, 요건 잎에 분사할 때 요런 게 좋고요. 조루에다가 물을 타서 희석해서 사는 건 요걸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요것도요, 250ml로 돼 있어요. 예전에 210ml였는데 40ml가 더 커졌어요. 자, 가격은 그대로 15,000원이고요. 두 배 되는 용량, 500ml는요. 자, 두 배 되면은 3만원인데 2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용하실 때 2리터 기준 있죠. 우리가 큰 생수병 기준으로 요거 병뚜껑으로 하나 넣어서 사용하면 돼요. 이제 너무 심하다 이러면 두 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 요 큰 병뚜껑은요, 반 쓰시면 돼요. 자, 요건 미르 몰약이고요. 요것도 용량이 많이 커졌어요. 250ml로 됐죠. 예전에 210ml였습니다. 요렇게요. 자, 가격은 그대로 갑니다. 2만원이고요. 두 배 되는 용량이에요. 그리고 4만원인데 요렇게 32,000원. 요거 두 개 살 걸 요거 하나 사면 8,000원. 요게 저렴합니다. 요렇게 해서 500ml로 요렇게 나왔답니다. 미로 몰약은요, 자, 요런 효능이 있습니다. 엄청 효능이 많죠. 식물을 잘 자라게, 병충해가 생기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는 요런 역할을 합니다. 뿌리 발근을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분갈이해서 매일 얘를 치는 애가 요 미르 몰약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다이충은, 자, 요런 거에 씁니다. 자, 여기는 자재가 천원에서 왔기 때문에요, 애완견이나 애완면화 이렇게 인체에 손에 이렇게 치다가 묻어도 괜찮아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펄라이트 50리터짜리 대포장입니다. 22,000원이고요. 택배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자, 요거는 이탈리안 볼이라는 거예요. 2만원인데요. 자, 요런 거 외국에는 뭐 선인장 요런 것도 여기서만 100% 키운다고 해요. 기공이 뽕뽕뽕뽕 나져있고 굉장히 가벼운 요런 그 뽕뽕뽕뽕한 요런 돌로 돼 있어요. 작은 거. 그래서 여름에 녹는 식물들 있죠. 거기에서 한 줌 섞어서 씁니다. 자, 요거 2만원이고요. 요거 밑에 제가 란석을 배수층으로 깔아서 쓰잖아요. 15,000원인데 요 택배비 포함 금액이고요. 란석이고요.
자, 저곡토 24,000원이고요. 자, 요건 녹소토예요. 약 산성을 띄고 있어요. 동백, 철쭉, 앵초 뭐 이렇게 산성을 띄는 거 있죠. 그런 거한테 이렇게 많이 섞었으면 좋고요. 20,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산야초인데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자, 요렇게 난성, 노숙토, 저곡토, 제오라이토, 마사토 요렇게 해서 10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야생화를 심는데 흙을 조금 좀 첨가하고 이렇게 심는 게 좋아요. 20,000원입니다. 자, 요건 생포볼인데요. 자, 요거는 황토를요, 요런 데 씁니다. 요렇게. 가격은 15,000원이고요. 7.5kg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황토를 800도 고열해서 이렇게 구워가지고요. 자, 요런 효능성이 있습니다. 자, 원예, 다육식물, 수경, 난초, 어항. 어항에 넣어도요, 이게 풀어지지가 않고 물고기가요, 정화가 잘 돼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물고기도요. 생토볼, 1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경석인데요. 요것도 가벼운 돌이에요. 자, 요거는 섞어서 쓰면은요, 흙 속에 여름에 많이 덥잖아요. 화분 속에 있는 흙에 그 온도를 빨리 내리는 요런 역할을 합니다. 경석 20,000원이고요. 원바이어 용토입니다. 분갈이 흙입니다. 10리터짜리 5,000원이고요. 요거는 35리터예요. 15,000원인데요. 택배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요거는 코코피도가 발효를 시켜서 나왔어요. 그래갖고 부엽도 성질이 굉장히 강해서 화초가 엄청 잘 돼요. 여기에다가 펄라이트나 마사를 많이 섞어가지고 분갈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흙도 미생물 이렇게 해서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 원바이어 용토는요, 액비에 담근 우드칩을 첨가하여 배양토 역할 뿐만 아니라 퇴비와 같은 양분을 공급 역할을 함, 이렇게 되어 있죠. 양분을 용출하여서요, 자, 작물 및 화초가 이용하기 용이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원바이어 용토가 화초가 잘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랍니다. 녹소토 5,000원 소포장이에요. 자, 질석이 3,000원짜리가 있고요. 저곡토 소포장 5,000원이고요. 훈탄 3,000원이고요. 경석 5,000원이고요. 펄라이트 소포장 3,000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둥이 다육에서 이렇게 화분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감사합니다.